안녕하세요. 자, 14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일단 제가 코드를 하나 써볼게요. 자, int 포인터 p는 자, a라는 변수를 가지고 초기화를 합니다. 자,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포인터를 선언할 때이 포인터 앞에다가 const라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자, 포인터 자체를 갖다가 상수화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int a라는 변수가 있다. 뭐 a는 10이다라고 했을 경우에요. 이 앞에 const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번 언급을 했었죠. 자, 이 a라는 값 자체를 상수화하기 때문에 상수화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경우에 a 값을 갖다가 변경한다거나 이러한 일은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터 앞에다가 const 키워드를 붙이면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자, 요 밑에 그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제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const 키워드를 갖다가 붙일 수 있는 위치는 두 군데입니다. 자, 이렇게 선언 가장 먼저 등장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p라는 포인터 이름 앞에 선언할 수도 있어요. 위치가 혹은 두 군데 다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은 p라는 포인터를 선언하고 있는데 a의 주소값을 가지고 초기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림으로 따져보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const라는 키워드를 갖다가 포인터 선언 앞에다가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제가 좀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을 상수화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 a라는 변수를 상수화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상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포인터 p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30으로 바꾸는 이러한 코드는 그 순간부터 에러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이 a 자체가 상수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p라는 포인터가 봤을 때 a가 상수처럼 보이는 겁니다. 즉, p라는 포인터를 이용한 변경은 허용이 안 되지만 a라는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바꾸는 것은 여전히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 이러한 선언을 했을 경우에 아,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p라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const라는 키워드가 포인터 p 앞에 붙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냐면 자, 바로 이 p라는 포인터가 지니고 있는 값 자체를 상수화시키겠다는 뜻이 됩니다. 즉, 이 14-9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처음에는 a라는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니까 p라는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자, 물론 p라는 포인터는 a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지니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a의 주소값이 5x10이다라고 하면 p가 지니고 있는 값은 5x10이 됩니다. 즉, p가 지니고 있는 값 5x10을 상수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p는 죽을 때까지라는 표현 좀 삭막하네요. 프로그램이 실행해서 자 이렇게 선언됨과 동시에 종료될 때까지 이 p라는 변수가 이 포인터가 메모리 공간에서 내려올 때까지 5x10이라는 값만 지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p는 계속해서 a라는 변수만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p라는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을 b의 주소값으로 바꾸려고 해요. 즉, b라는 변수를 가리키도록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에러가 발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p라는 포인터를 상수화시킨 거지 p가 가리키는 변수까지 상수화시킨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p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는 값을 30으로 바꾸는 자, 이러한 연산은 역시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붙는 위치에 따라서 누가 상수가 되느냐. 이 경우에는 a가 상수화 된다. 물론 p의 관점에서 상수화죠.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 포인터가 상수화 된다. 요 위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 아마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const int 포인터 const p. p는 뭐 예를 들어서 a다. 뭐 이러한 선언도 가능하다고요. 즉,
앞에다도 붙이고 포인터 변수 앞에다도 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p라는 포인터는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의미와 여기서 얘기했던 의미를 다 지니게 되죠. 즉뭐 a라는 변수의 값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할 거고요. p라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뿐만 아니라 p는 종료될 때까지, p는 메모리 공간에서 내려올 때까지 계속 a만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왜 포인터를 상수화시켜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적절한 예제가 지금 24장에는 등장을 안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들에게 이번 장에서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제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예제가 몇번 나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개념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const라는 키워드를 왜 붙여줘야 되는지 한번 정도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자, 이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역 변수로 파이라는 값, 파이 값 3.14인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원주율 3.14는 바뀌지 않는 값이에요. 자, 따라서 프로그램 내에서 뭐이 예제를 통해서 파이 값을 갖다 변경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프로그래머의 실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코드를 보면은요. 자, 일단은 요 줄은 두석 처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는 반지름을 갖다가 그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아서 원의 넓이를 갖다가 계산해서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파이 값은 뭐 당연히 3.14입니다. 이건 변경되는 값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러한 코드가, 자, 이번에 주석을 해제하고요. 이러한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요? 파이 값이 3.07로 바뀌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죠? 이건 분명히 실수라고요. 뭐 정수 실수의 실수가 아니고요. 프로그래머의 실수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분명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를 이러한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고요. 이거를 갖다가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탓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탓해야 되냐면 이러한 실수를 했을 때 오류나 에러 메시지 조그 경고 메시지조차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는 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컴파일 타임에 에러는커녕 워닝 하나 안 뜹니다. 실행 결과도 보면은 실행 결과를 유추해 보면은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건알 수는 있지만 실행 결과도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치 제대로 계산된 것처럼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프로그래머가 파이 값을 변경하는 잘못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파이라는 상수 값을 갖다가 const라는 키워드로 상수화시켜 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 이렇게 어떠한 그 프로그래머가 누군가가 이러한 실수를 하면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에러 메시지가 여기에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래머는 아 지금 내가 잘못된 실수를 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고 이 코드를 갖다가 아마 빼버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const라는 키워드로 파이 값을 상수화했기 때문에 이것은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두 개의 코드를 보면은 왼쪽에 있는 코드보다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훨씬 더 좋은 구조를 지닙니다. 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const라는 키워드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러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요. 경우에 따라서 뭐 적절한 예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시를 안 해드린 경우에는 제가 책에 있는 예제를 좀 변경을 해서 뭐 이렇게 포인터를 갖다가 상수화시켜야만 하는 적절한 경우를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4장까지 강의가 끝났어요. 이제 파트 2를 우리가 끝난 거죠. 이제 드디어 반 정도 한 겁니다. 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뒤에 남아있는 내용보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100% 잘 이해를 하셨으면은 파트 3, 파트 4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신다거나 좀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분명히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파트 2까지 끝났으니까는요. 거기 보면은 그 15장에서 연습 문제들도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도 풀어 보시면서 조금 더 복습을 하시고 파트 3로 넘어가시는 것이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14장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